약간 엉키는 상황인데요. 크리에이티브 생명 선수들이 뭔가 타임 자체가 본인이 한 번 더 생각할 때 타임이 굉장히 한 신한명이 느낄 때 한 두세 박자 우리 타임으로 오는 것 같아요. 예. 김아름 선수가 다시 들어갑니다. 이제 길게 바깥으로 노현지 던졌습니다. 안혜지 성공입니다. 안혜지 선수가 그래도 4쿼터에 희망을 좀 보여주네요. 그렇습니다. 단신 선수로서 좀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. 다 극복해 나가는 이유가 보여지고 있네요. 네, 11점 차 64대 53. 시간과 점수 차는 현재까지는 신한은행의 편입니다. 유승희가 던집니다. 롱 리바운드 유승희 그리고 정유진. 유승희가 잡았습니다. 그레이 자, 한 템포를 다시 놓치면서 쉬어가는 신한은행. 김대현 패스 걸렸고요. 노현지 안혜지가 주고 뜁니다. 김아름 선수의 파울. 네, 김아름 선수 파울해도 시원시원하네요. 단순하고요. 시간은 이제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. 안혜지 뒤쪽으로 하이포스 투점 리바운드 잡고 쏩니다. 나 놓쳤어요. 노현지 이지찬 놓칩니다. 로페스 연결 골밑 해결합니다. 네. 선수가 너무 좋아하게끔 아주 시원시원하게 득점을 할 수 있게끔 안혜지 선수 패스가 훌륭했습니다. 자, 이제 시간을 흘려보내면 오늘 경기의 승자는 신한은행이 됩니다. 64대 55. 샤클라 꺼져 있고요. 자, KDB 승용 선수도 오늘 경기 정말 아쉬운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경기 마무리됩니다. 64대 55. 신한은행이 KDB 생명을 꺾고 오늘 경기 승리로 장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서 이제 신한은행이 단독 3위가 됐고요. 시즌 4승째를 챙기면서 4승 4패 승률 5화를 맞춥니다. KDB 생명